자, 그리고 지난주 NC 다이노스는 한화 이글스와의 주중 3연전을 가졌는데 세 경기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NC와 한화전, 과연 누가 한수 위일까? 참 관심거리였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형님이 한수 위였습니다. NC가 3연패를 당했는데요. 한화가 NC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며 충격의 1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NC는 시즌 4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세 경기 연속 막판 타선이 침묵하면서 승리를 거쳤습니다. 결국 NC는 지난 주말 넥센과의 두 경기도 모두 패하면서 5연패에 다시 빠졌고요. 한화에게 파리저리도 빼앗기면서 꼴찌로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또팀 순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아의 질주가 참 매섭습니다. 지난주에도 4승을 추가하면서 단독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넥센도 롯데와 NC에게 모두 승리하면서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두산과 LG가 그 뒤를 쫓고 있고 SK는 6위, 롯데는 6승 1무 8패로 여전히 7위에 처져 있습니다. NC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화에게 밀려서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롯데는 사직에서 SK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갔습니다. 롯데는 선발로 송승준을, SK는 레이에스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NC는 1위 기아를 홈으로 불러서 3연전을 갔습니다. NC는 에릭을, 기아는 소사를 선발 예고했습니다.